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데요. 은폐 왜곡된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5.18 특별법 시행령에 실무위원회 설치와 조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38년간 묻혀온 5.18의 진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5.18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실무위원회를 광주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특히 안매장지와 관련해서 제주시에 있는 실무위원회가 그 각 마을마다 된 안매장지를 다 발굴하고 얼마나 많은 진상조사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조사에는 쉬운 명이라는 한계도 시행령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와 4.16 세월호 참사의 조사 인원이 각각 150명과 120명인 것과 비교하면 덕없이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행정 인력들이. 따다 보니까 한 15명은 글로 나가야 돼요. 실제 조사 인원은 결국 한 35명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즉,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5.18을 경험하고 연구한 조사자의 연령이 60세를 넘고 있는 만큼 공무원법에 묶인 조사관의 나이 제한도 풀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령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분들을 다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개최된 5.18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통행명령 거부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과 압수수색 요청 권한이 없는 점이 특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